온갖 진과약을 다 써도 낫지라는구나. 방법이 있겠느냐? 예, 전하. 남한신이 시침을 할 것이온데 그 전에 전하께서 뒤쪽으로 옮겨 앉으셔야 합니다. 도철이 방장하게 용서가 없어서 전하. 이해하면 되겠느냐? 예, 전하. 과인을 피하게 한 것이냐? 예, 전하. 합국혈을 직접을 내려주나 내릴 수 없는 상황에서는 도리어 구토를 시켜옵니다. 하여 권룡포가 젖을 것은 너무도 당연하였기에 한수 앞을 내다보고 시침을 하였다. 과연 명성 닿구나. 대장, 이 앞에 괜찮은 것이냐? 한결 낯사옵니다. 아, 그래. 의관이 되지 말라는 건 사과하마. 문과에 장원을 하고도 의관이 되겠다 고질부리니 그랬던 것 아니냐? 오죽하면 아비니 입헌조차도 아직도 화가 났다지라나. 진짜요, 입헌? 황궁하옵니다, 전하. 네, 너에게 수석침의의 칙을 내려야겠다. 아뢰옵기 황궁하오나, 전하. 신은 이미 수석침의이옵니다. 그래? 어허. 어이가 되기 전까지는 올라갈 자리가 없단 얘기구만. 여봐라! 일간 유세협에게 신침이란 호와 함께 쌀 20섬을 하사하도록 하라. 예, 전하. 참으로 출중한 짐술이오.